이 어머님은 아들이 이렇게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. 무기징역을 받고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이 어머님은 사건 기록을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을 모아가기 시작했어요.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기록이 있겠지만 그 기록을 언제까지 보존하겠냐. 우리가 다 복사해 와야 된다.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계속 맡아서 하는데 그 사건 기록 오래 보존하지 않습니다. 네, 보관할 때도 규정상 또 몇 년 보존하지 않거든요. 다 폐기해요. 아. 누군가의 어떤 안타까운 기록이긴 하지만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본인이 다 일일이 복사해 왔고. 저희 아들 사건 한 사건이. 네, 아들 사건 기록입니다. 아들 사건 기록이 이제 세월이 이 사건에 담겨 있고 어머니의 어떤 정성이 담겨 있죠. 이 사건 기록을 들고 또 전국을 다녔어요. 여기저기를 다니고 또 감사원, 청와대, 언론사, 그리고 이런 경찰이나 검찰에도 갔겠죠.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우리 아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었습니다. 물론 그때는 빛을 보지 못했죠. 또 재심이 쉬울 때가 아니니까. 장 선생님은 안에서 수감 생활 굉장히 성실하게 하셨죠. 억울하긴 했지만은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나와야 되니까. 모범수였습니다. 그래서 2003년 8.15 광복절 특사 때 20년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. 무기수에서 20년 유기수가 된 거죠. 그 당시에 10년을 살았고 남은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뛸 듯이 기뻤다고 해요. 아... 이해 안 되시죠? 10년 살았고 남은 시간이 10년인데도 그렇게 기뻤다고 해요. 와... 그래서 그날 제가 듣기로는 교도소에 훈제닭 한 마리 수십 마리 사가지고 그걸 다 돌렸다고 하더라고요. 기뻐서요? 기뻐서. 감형받아서. 감형받아서 10년 더 살아야 되는데. 살지 않아도 될 옥살이를 사시는데도. 예, 1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훈제닭을 다 돌렸다고 하더라고요. 오메. 근데 어머니가 오셔야지 이걸 이 기쁜 소식을 얘기해 드릴 텐데. 제일 기뻐하실 분. 제일 기뻐하실 분이 어머니죠. 근데 어머니가 면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. 어머니는 위암 투병 중이었습니다. 8.15 광복적 특사로 감형을 받았는데 그 소식도 제대로 전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이 어머니 아들의 억울함을 푸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 때문이었는지 허공을 응시한 채 눈을 뜨고 돌아가셨습니다. 뜯는 그대로 관에 들어가셨습니다. 억울해서. 2003년 11월에 돌아가시면서 유품으로 이 기록을 남겨놨고 그리고 유언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 억울함 밝히겠다 하였습니다. 재심 사건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? 사건 기록이 없어요.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이게 영구 보존하지 않거든요.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 기록도 보통 20년 보존합니다. 이 사건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이 기록이 어머니가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 기록 때문에 재심이 가능했어요. 원본 기록이 제가 재심을 준비할 때만 해도 없는 걸로 확인됐거든요. 전산상 폐기된 걸로 확인됐었습니다. 근데 이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고 이 사건이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. 어머니가 변호인이네요. 그렇습니다. 어머님이 진짜. 어머님이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다면은 제가 재심 이 사건 추진할 이유가 없죠.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. 이 자리에 나와.